생선이 홍합. 홍합. 이쁘다. 너무 이뻐. 어때요? 감사해요. 다리 안 내릴래. 내 할머니. 팬들아요, 미국은 새벽 3시다. 그리고 잠 안 자고 지랄하고 있다지만요. 장사하는 사람도 한국인이고 손님들도 다 한국 사람들이야. 뭐 우리 아들이 뭐 미국에서 뭐 장사에 뭐 베트남에서 장사하지 그다 그들 진짜 와서 보니까 그런 시장이 그런 지역이 있고 뭐. 저 그림 그러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This one was a five days. Yeah. 어머 이거 우리 어머 너무 necklace. 아니 사진 사진으로 그냥 가서. 사실 마음은 없었지만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사드릴게요. 어, 알았어. 야 여기 와서 김치 한번 사가보자. 오늘 무슨 영화를 보러 갔다? 막 때리고 막 그냥 눈물 짜고 막 그런 영화는 아닌데 그 소외된 사람들이 막 그냥 자기네들이 그 고생한 것도 막 표현하고 야 영화가 뭐 별거냐? 자라 살아온 저기를 하면 그 영화지? 아 옆에서 막 울고 유라도 눈물 짜고 울고 또 짜고 있더라도 어쩌고 본 게 또 졸고 있어 또 영화 보려고 할 때 좀 졸리려고 그냥 짬뽕 정신, 먹은 것 때문에 정신 떡밥 차렸어. 마선 있더라 짬뽕. 이 프로그램은 주한 미국 대사관과 함께합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어때요? 다들 술을 많이 안 드시고 아, 그래가지고 그렇죠. 약간 저 혼자 먹었어요. 내가 그냥 문제를 술 먹고 해야지. 실수만 하면 돼. 실수? 어, 알았어. 가끔 해요. 우리가 그냥 누워버리고 막 아, 그러지 않아. 응, 그래 그러면 돼. 그러지 않고 어, 울기 갑자기 막 이런 거. 울다 웃다가 그런 걸 괜찮아. 괜찮아. 응, 괜찮아. 엄마 아빠가 혈액을 눌렀어요. 그래서 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왜 이렇게 좋아하죠 지금? 계속 그냥 보관만 하고 있다가 오늘 버스에서 배고프면 먹으려고요. 앙큼 똘똘이 훔쳐가 놓고는 아니라 그래. 미국은 땅이 널루니까 그냥 도로가 널루니까 그냥. 오늘 뭐 멕시코 마을을 갔는데 멕시코 갈 필요 없더라. 거기 가서 갔다 오면 아저씨가 쉬어놓고 한 시간을 이야기하더라. 샤랄라샤랄 하더라마는 통역한 사람 없으면 한 말도 못 알아먹겠더라. 나는 멕시코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를 살리려고 진짜 노력을 한 것 같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지키려고 진짜 응? 여기도 진짜 그 멕시코 저기를 안 잃으려고 얼마나 피와 땀을 노력을 했었어. 말도 못해 진짜. 미국이 신기한 게 왜 신기하냐고만 또 이런 이야기도 들으려고도 하고 또 여기다가 그 멕시코 이미지를 또 하라고 또 허가도 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얼마나 좋아. 우리도 약간 젊은 사람들도 여기 와서 한국 음식 엄청 그리운데 며칠 못 먹었다고. 할머니는 어떻게 괜찮은데요? 진짜? 우리 누룽지도 갖고 왔어. 어? 우리 누룽지도 싸갖고 왔다고. 누룽지 싸갖고. 예! 하하! 나왔어! 술을 너무 시원하게 파시는 거 아니에요? 아, 미국 왔으니 시원하게 그냥 파고 와라. 똘똘아! 기다려! 똘똘아! 예! 예 할머니! 어, 똘똘이! 여기 앉고 참 여기 시원하게 좋아! 아, 예. 앉아봐봐. 감사합니다. 네. 어, 너무 배불러 죽겠어. 어, 좀 식곤증 와가지고 너무 졸려 뒤집어져. 그럼 뒤집은 어디 갔어? 지금 안에서 또 시끌벅적하게 놀고 있어. 떠다니면서. 그 툭 꼈는데? 뭐, 엇보죠. 어떡해. 그러지 않고. 어제 그 저희 그 영화제 거기 기억나시죠? 영화제. 그때 이때 밥 먹어서 이 시간밖에 안 됐네. 안 들어, 얘기 안 들어. 이 프로그램을 주한 대상으로 함께 한다고요? 미국의 다양성, 수용성? 아니야? 아, 준비돼 있어? 아 준비돼 있어. 아, 안녕하세요. Oh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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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This is like very overwhelming. Is it? Yeah. It's a 비디오 봤어요? 그 김치 비디오. 맛있었어요.
아니 비디오만 봤다고요. 그래서 그 비디오를 보면서 너무 그 김치를 먹고 싶은데 보니까 왔어요. 먹어야지. 감사합니다님. 아줌마라고 하면 좋게 들려요? 나쁘게 들려요? 아니면 상관없어요? 아줌마라고? 아줌마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아, 2017 9월 달에 리안 생일이에요. 그냥 예쁘게 입는 것보다 우리 아줌마처럼 입고 나오자고. 생일 때 그때 모여서 이제 리안 픽업했는데 리안은 예쁘게 아주 섹시하게 그냥 너무 깜짝 놀라 리안이 나오니까 막 이상한 얼굴이에요. 이게 뭐냐고. What's going on? 그래서 옷 갈아입고 우리 재밌게 신나게 아무 걱정 없이 우리 그냥 우리 자신대로 재밌게 놀자고 모자 바이저 하나 주고 이제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많이 모여서 이제 나가면 그래도 사람들이 보고 예쁘다고 이제 그래도 보고 궁금해하고 관심 있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아줌마 촬영으로 나갔을 때 nobody cares.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people don't care. 근데 아줌마들은 they're very important. Your mother, they are later grandmothers, and we still have an important role. 근데 그거를 one we have to celebrate. 내가 어떻게 왔던 journey가 더 중요하다. 아줌마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어봤던 게 한국에서는 아줌마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I wanted to get 확신. We want to change that. 아줌마가 that's not bad. 아줌마 is proud. To be 아줌마 means you work hard. 일을 열심히 했어. 가정을 care 했어. 사람들을 사랑했어. So I'm proud to be 아줌마. That's why 그래서 우리가 아줌마 EXP를 한 게 뭐냐면 아줌마가 프라우드하다. 그리고 EXP는 뭐냐면요, experience.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나이 또래를 you know, celebrate 한다. They almost always tell me, 나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because 이런 거 보면 자기네들이 나이 드는 게 안 무섭대요. 겁이 안 나고 더 excited. 가끔가다 리안이랑 저랑 하는 말이 뭐냐면요, The best is yet to come. 할머니 저런! 언제 상상하셨어요? 유튜브 하실 건지 상상도 못 하실 거 아니에요. The best is yet to come. 더 앞으로도 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Celebrate! 나 아줌마에 대해서 달리 생각했어. 너무 감동적이더라고. 그 아줌마는 모든 것을 다 이겨냈대. 그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그냥 아줌마라고 하면 엄청 싫어하잖아. 또 할머니라고도 싫어하고 나하고 생각이 비슷하더라고. 야, 아줌마가 무엇이 부끄럽냐? 너무 좋더라. 좋은 소리 많이 들었는데 너희들한테 다 얘기할 수는 없다. So happy that people in Korea accepted what we were doing. Yes. Like not everybody. 생각하면 눈물가 나와. Uh-huh. Like I'm just crying because in Korea, when our story went out in Korea, everyone was like, thank you for celebrating Ajumas. 우리 엄마는 눈물 나올라. 남북과 지냈으면 이런 대로 이방이나 보내지, 아예 안 보냈을 건 하고. 그런 말 나오니까 두 살 다 따가지가 또 생각나네. 다 영어를 잘하는데, 할머니를 이제 하니까 할머니 또래 분들 이제 손옥사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 영어 잘하시니까 네, 아 이렇게 내가 교육을 못 받았는데 한국에서 우리 엄마랑 이렇게 나 왕가를칠 거면 어렸을 때 미국에 입양이나 보내주지 영어 나도 잘하게 이렇게 세상이 넓은데 그때 그걸 느끼셨었는데 오늘 또 와서 두 살 땄다고 하니까 생각이 또 나요. 이제 또 두 살 땄다고 하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하면서 이제 눈물이었다. 그래서 뭔가 교육을 못 받으신 거에 대한 그게 너무 이제 자꾸 생각이 나시는 거. But she, yeah. You know, the best is yet to come. Yeah, 아직도 저 교육을 안 받았다고 해도 얼마나 지금 성공한 인플루언서가 되셨어요. Yeah, I mean, it's like she, our language should not define us. Yeah, so 우리가 our language is not our identity. Yeah, 한국 때문에. I 아니 눈물 난 것은
뭐 아줌마에 대해서 눈물 난 것이 아니라 그 나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했어. 저런 사람은 저렇게 두 살 먹어서 와갖고 영어를 너무 잘하잖아. 근데 내가 말 안 했으면 말 안 할 때 막 눈물 나오는데 말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눈물 쏟아진 거야. 나는 영어 잘하는 사람인데 걔로 퇴근스럽더라고. Connected with what we do. So our work or our college or being a mom to our children. But those, all those things, they're going to come and go. One day you're not going to work anymore. One day your children are going to be gone. So then who am I? Who am I without my children? Who am I without my job? That's the big question that we're all trying to figure out. And it's not until you become like Harmony where you're like, who am I, right? And then now Harmony's like so creative because she's really tapping into who she is. So, but I'm going to challenge everybody to think about beyond your work, who are you? Because who you are is bigger than your work. It's bigger than your children and bigger than your family. So that's, I just wanted to say, that to me is very important. 세상에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수많은 싱글 맘, 싱글 마더들이 많이 참 많이 이런 소리 들었어요. 그래서 you have two, 길이 두, two road가 있어요. 길이 두 개 있죠. 하나는 그게 맨날 나한테 embarrassment, it's my choice. 저쪽에서 슬기 엄마는 혼자서 아이 키운대, 불쌍하다, okay. That's fine. I don't care. Yes, I don't like to hear it. 듣기는 싫지만 내 인생 그래도 나는 열심히 살 거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아줌마 스토리를 할 수 있죠. So who knows? I want all the mothers to know that you are special and that you have to take care of yourself first. And finally, drink, have sex, and have lots and lots of fun! Okay, so you try. Wow. Yeah, so this is the... 어떻게 생각해요? Okay, and then I wanted to give this to you. This is a little item that you can see the jacket. Oh, I love you. 사랑해요. 아, 네. 너 이거 보여줄게. 선물 받았어요. I got some for best. 뭐 펄 쪼끼까. You can hair. Oh, fuck! 할머니 뚜껑이 있으세요? 운동된 때를 한 걸 사려야 되는 거죠. 이거 낙차. 저는 장애물을 감지해야 되니까 뻗어서 확인할 수 있게 좀 길어요. 제 겨드랑이 높이 정도. 흰색 긴 지팡이면 아 이건 시각장애인 지팡이다. 배웠어. 진짜. 거기 시장 가, 도쿄 시장 가네. 맛있어요. 야, 지방이 막 놀러 가려고 하는데 지방이 오지 마라고 하는데 우리 밀고 들어가는 거야 지방. 지방이 아무래도 옷 벗고 그냥 누웠는데 지방 들어가는 거 보겠네. 뭐 다 옷 벗어나봐 똑같은데 뭐 입은 안 벗어나 그죠? 지방이가 오지 말라고 했는데 가는 게 없고. 맞아. 방 번호가 112라고 112. 어머니 지금 어떠세요? 선생님 치웠어 그래도 좀 치웠어. 지금
같네. 그러니까 가끔씩 귀찮으면 이거를 떼어서 벽에다 붙여놓는데요. 그러면은 기절해야 술 먹거든. 근데 내 눈에다 붙일 것을 딱보다 이렇게 놔둬. 저기다 연조를 좀 그래야지. 무기, 무기 대부일 것 같아. 어때? 손 이쁘신데요? 잘 어울리시는데요? 나 방금 지방에 방에 갔다 왔어요. 지금 희한한 드레스를 다 챙겨 갖고 왔더라. 감동스럽다 진짜. 야, 그거 어쩌고 갖고 왔나 몰라? 너 그러고 내가 아까도 했잖아 말했어. 그리고 저 꼭지 관리를 잘해라. 야, 그 꼭지 뭐야? 좀 더 내려봐. 진짜 꼭지 보였어요. 꼭꼭 숨어라. 꼭지 카락 보일라. 네 젖꼭지는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더라.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왜 그런다냐? 관리 잘해라. 네 젖꼭지는 버리장머리가 없더라. 이리 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너 움직인 대로 따라다니더라. 젖꼭지가 네 젖꼭지는 내가 네 마음을, 네 가시나 마음을 보는데 네 젖꼭지를 봐서는 젖꼭지가 싸가지가 없어. 너 움직인 대로 움직이도 뭐. 진짜 다른 것은 몰라도 젖꼭지를 꼭 처장에 잡아야 된다. 다른 거는 모르는데 진짜 젖꼭지만큼만 처장에 잡아야 된다. 꼭꼭 숨어라. 젖꼭지가 보인다. 똘똘이 싹싹 싸매고 다니던거는. 아, 그러면 네 언니 것도 좀 갖다 좀 관리를 좀 해줘야지. 양큼정이. 아니, 둘이 제박이야. 가만 놔두면 둘이 볼만해 아주. 땡큐 막내. 땡큐 할머니. 할머니, 노인들을 좀 만나려고 했는데 노인들이 안 보이네. 친구들을, 언니들을 만나야 되는데 오빠들도 만나야 되고. 그런데 안 만나져요. 어서 뭐 하시는가? 쇼핑 마성 3시간 했어요. 3시간. 예쁜 게 너무 많고 젊은 애들 진짜 돈 와서 쓸만하겠다. 스카치 캔디. 그거인데? 아, 스카치 캔디. 스카치 캔디. 연맛 나는 거? 하나 사볼까? 하나 사봐야죠. 이거 하나 먹어볼게요. 호박 맛 난다. 한번 먹어보게. 진짜 오늘은 민망해질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맛이 없는 데라 하더라고. 이런 데서 사지 말자 할 때는 그 샘플 하나 준 게는 엄청 맛있어. 두 봉다리요, 두 봉다리. 맛있게 먹고 싶지만 계산하려 보니까 우리 앞전에 먹고 간 사람이 이름 뭐야? 위. 위가 계산으로 가버렸네. 나보다 은지가 아프라. 우리보다 먹기는 잘 먹었는데 삼촌 고마워. 삼촌, 삼촌들 둘이 고마워. 동네가 코로나도 돼? 응. 유명하다고? 근데 듣기가 좀 기분 나쁘다. 코로나, 그냥, 코로나라는 것은 그냥 그 자체가 치과가 떨리는데, 뭐 동네 이름도 또 코로나 같은 거 들어간대. 동네 다 밖에 있는데. 멋있는 남자들도 있었어. 야, 멋있어. 땡큐. 얼마나 멋있냐. 지방인은 멀지서 봐도 딱 튀어나온대. 가시는가 키도 크고. 옷도 옷도 안 입고 다 벗었을 텐데. 하고 나 추워서 아까 산 거 너무 입어야 쓰겠어요. 뭐 잘 샀네. 쇼핑은 이래서 하는 거요. 대견한 것이 아니라 이래서 하는 거요. 아니, 이건 낫지만, 대답도 낫지 않은 거지. 내 이름은 박막내요. Very nice to meet you. How many grandchildren do you have? 일곱 명. Seven. Same, same. Seven. Yes. Whoa. Seven grandchildren. Oh. Buenos Aires. How many years is she? Old. Yeah, I'm 80.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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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77. Yeah. Oh. My wife's 77. Thank you. 나는 싱글이야, 싱글. Oh, no. I am retired because I was in Vietnam and I have handicap award. I get money every month. Oh.
아, 춥네요 저 오늘. 오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우리? 거 어디야? 누가 밥 사줬어요? 위라클 형이 사줬어요? 아 너무 미안해갖고 말을 못하겠어. 나도 얻어먹어야겠다. 위라클 형한테 사달라고 하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세요? 데비. 내 이름은 박막내요. 막내 파크. Hello. 나이는 몇 살이에요? Old. Very old. I'm 70. 70. 나는 77. 77. Oh. You look young. 직업이 뭐예요? I'm just a stay-at-home person. I'm not working now. I'm okay. retired. 그러면 은퇴하고도 일 안 하고도 먹고 살만한 거요? I don't know. It's the first time I've not worked my whole life. My husband was military, so he retired from the military. Oh. So he is he deserved every penny he got. Wow. Okay. Thank you. You're welcome. Enjoy your time here. 감사합니다. Yes. Thank you. You're welcome. Thank you. Bye. 특기니까. 아 저렇게 대를 다 해주네. 너무 부럽죠. 부러워요? 너무 갑자기 나는 남편이 없은 게 몰라. 이거 보니까 내 속옷 똑같네. 내 젊었을 때 속옷 똑같네. 지금 행복하신가요? 아, 행복합니다. 너무 떠나! 너 너무 새끼야! 그러셨습니까? 대화 TV 마마. 저기 산책 시킨 오빠가 너무 잘생겨서 아, 그만 그랬어?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개산책 시킨 오빠 목줄 저한테 채워달라고 제가 쫓아갔다가 아 좋은 일 했구나. 도망가시더라고요. 나 이거 시카와 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내가 지방이랑 돌돌이랑 선물 하나 사줄게.